처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쌤. 자, 일단은 이거 테스트지 답지 미리 줄게요. 내가 또 까먹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아유, 이 환자들, 환자들 진짜. 진짜 훌륭하시죠? 아, 네 눈이 부담스럽다. 아, 차라리 렌즈를 끼지, 그러면 안경은 불편하잖아요? 아니, 오늘 갑자기 왔어요. 아니, 한쪽만 끼면 되잖아. 아, 갑자기 발생하고.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오니까. 아, 근데 너 눈병이랑 다 하시다. 멀리 떨어져. 알러지성이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쌤, 진짜. 그러면 안 되겠어요. 뭘 그러면 보자. 30분. 내용 먼저 볼 건데요. 이 질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37번 질문이었나요? 겁나 어려웠었죠? 그 질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한글만 볼게요. 한글만. 텔레비전 광고는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보적 이점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한글만 보더라도. 아래 있는 것도 보자면요, 새로운 TV 채널이 많이 생겨나면서 TV 광고의 시청자 분열에 대한 광고주들과의 염려가 있었대요. 하지만 아주 빠르게 높은 수준의 대중 인지도에 도달한 데 있어서는 TV 광고만큼 효과적인 미디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좀 기니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보일 테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제가 조금 다르게 나눠놨는데 현상으로 나눠놨어요. 현상. 그래서 TV 광고주의 걱정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자, 그리고 3번까지 있죠. 그 다음에는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 항상 시점 전환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이 문장 자체가 이제 그 연결사 문제로 낼 수도 있겠고,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고, 글의 순서 이런 문제로도 낼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반박이 나오면서 주제가 나오는 이제 이런 글의 구성이 됩니다. 자, 지금 글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TV 광고주들이 걱정한다 이거야. 그 걱정하는 내용은 읽어보면 알 테고요. 그럼 뒷부분은 뭔 내용이냐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하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됐어? 그러면은 지금 논리적으로 구조가 걱정되는데 야, 뭘 걱정하고 앉았어, 걱정 안 해도 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명확한 논리 구조에서 제일 내기 좋은 변형 문제가 뭐냐, 바로 요약형이에요. 요약형. 요약형. 그럼 요약형으로 문제를 낼 때 빈칸을 두 개 뚫잖아 보통은. 그럼 어디 뚫으면 될까? 위에 해당하는 내용, 걱정된다에 관련된 내용 빈칸 하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에 관련된 거 빈칸 하나,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요약을 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고 갑시다. 자,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The fragmentation. 자, fragmentation은 분열이요. 분열. Of television audience. 텔레비전 시청자의 분열은 during recent decades. 최근 수십 년 가량. 자, 근데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이죠. 자, which has happened throughout the globe. 전 세계를 걸쳐서 발생했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텔레비전 시청자의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TV 시청자의 분열이라는 게 뭔지는 좀 더 뒤에 나오는데요. 뒤를 보시면 As new channels have been launched everywhere. 새로운 채널들이 시작되어 왔답니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들이 모든 곳에서 개시됨에 따라, 개시되면서 전 세계에 걸쳐 발생을 했는데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TV 시청자의 분열이. 자, 쉽게 말해볼게요.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로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메인 방송사가 이제 SBS, KBS, MBC 이렇게 세 개의 방송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내가 한 7, 8살 때는요, 채널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SBS, KBS1, KBS2, MBC, 그리고 EBS 이 정도? 이거 외에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겁나 많죠, 채널이. 뭐 케이블 뭐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야? 시청자가 나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채널이 하나라고 쳐봐. 채널이 한 개였을 때 시청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100명 다 이 채널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채널이 막 여러 개가 돼. 그러면 100명의 시청자가 적절히 배분이 되겠죠. 됐어요? 이거를 시청자, TV 시청자의 분열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니? 이 분열이 왜 일어나는데요? 아, 채널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겠죠.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간 이 분열은 아직도 동사가 안 나왔어. 이제 나온다. Has caused, 유발했답니다. Advertisers, 광고주들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줬대요. 이 TV 채널이 늘어나면서 TV 광고주들, 너네 CF라고 생각하면 돼. 그 CF를 이제 담당하는 광고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광고주들의 걱정거리가 늘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왜 걱정할까? 광고주들이 이 TV 채널 수 늘어난 거랑 뭔 상관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겠죠. 한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미안. 자, 다음 거 보세요. 자, 광고주들은요, look back nostalgically to the years. 자, look back to는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상하다야, 회상하다. 자, nostalgically는 향수의 젖어,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 국어 시간에 그 시에서 이런 거 나오지 않냐? 노스텔지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냐? 깃발이었나? 시? 아마? 아유, 진짜. 아유, 얘기를 못하겠다. 넘어가! 아무튼간. 거기 막 노스텔지아의 뭐 어쩌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시에 보면. 아무튼간. 자, 광고주들은 향수에 젖어 어떤 연들을 회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절들을 회상한답니다. 어떤 시절이냐? 왼절 이하가 꾸며주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에 보시면은 수동태 나와 있고, 수동태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아, 완전한 문장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다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A single spot transmission. 자, 한 점 전송이에요.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한 점 전송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TV 채널이 몇 개라는 소리? 한 개라는 소리. 그래서 단일 채널 말하는 거예요. 단일 채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전송하는 게 보여지게 됐던 시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에 의해서? The majority of 하면은 대다수의 이렇게 해석하죠. 대다수의 인구에 의해서 보여졌던 at one fell swoop. At one fell swoop 하면은요. at onc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에란 뜻이야.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점으로 전송되는 것을 봤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채널이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이것만 봤다고. 됐어? 이런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광고주들이.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왜 걱정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아씨 라떼는 말이야. 채널 하나밖에 없었고 아이 참 좋았는데 근데 아 지금은 채널 많았고 죽겠네. 아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됐어? 다음 내용 봐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 손이 왜 내려졌냐고. So this made the television advertising. 이것은 만들었어 TV 광고를요. 어떤 광고냐? A mass consumer product. 그러니까 대량 소비 제품의 TV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냐? 목적격 보어. Relatively straightforward.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가리킨 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a single spot transmission을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 전송, 단일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단일 채널. 채널이 하나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 대량 소비 제품의 TV 광고를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물론 not to say easy, 그것도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쉽다는 거죠. 비교적.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이란 건 뭐야? 채널이 여러 개인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광고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이해돼? KBS 있고 SBS 있고 MBC가 있어. JTBC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광고주야. TV 광고를 뿌려야 돼. 옛날에는 채널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다가만 광고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이 채널밖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좋았겠죠. 광고비도 덜 들었을 거 아니야. 한 군데서 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채널이 많아져. 그럼 이제 뭘 신경 써야 돼? 아, 이 시간대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를 어떤 예능 프로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주로 20, 30대가 많이 볼 테고 20, 30대를 겨냥하는 이런 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를 틀어야겠고 뭐 여기에서 뭐 심야 시간에는 이런 연령대가 많을 테니까 막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방영을 하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광고비도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빡친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아 옛날에 하나일 때 좋았는데 말이야. 아 지금 채널 많아져갖고 아유 죽겠네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이어서 볼게요. Whereas 반면에 today, 오늘날은요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랍니다. 뭐가? For advertisers to build a coverage. 여기까지만 볼게요.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주어 나와있죠. 자, 가주어는 해석이 없으니까 그냥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했고 의미상 주어는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여서 하면 됩니다. 즉 광고주들이 build up coverage. coverage는 어떤 범위예요. 범위고요. 그리고 build-up은 뭔가를 쌓아나가는 거죠. 구축하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주들은 어떤 범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어떤 범위냐면 other target markets니까 그들의 목표 시장 범위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들의 목표 시장 그 어떤 범위를 구축해 놓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이 목표 시장 그 범위를 이제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요 시간대, 요 채널에 요 시간대에 재밌는 프로가 이게 있으니까 요때 연령대 어느 정도에 맞춰서 이런 거를 뭐 방출하자, 이때 이런 거를 송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채널에다가 하면은 광고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필수라는 거야 오늘날에는. 뭐 함으로써 advertising 광고 함으로써 or host of channels with separate audience. 그 분리된 관객들이 있는 그런 다수의 호스트분은 다수의입니다. 다수의 채널들의 광고함으로써 되니? 응,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분리되어 있는 관객, 그러니까 관객들이 다 분리되어 있죠. 그 시청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시청자를 가진 다수의 채널, 채널이 많아졌으니까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야 각각. 어떻게 광고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필수라고. 어렵지 않죠? 내용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바로 광고주들이 앓는 소리 하는 거야. 아우 죽겠다. 지금은 채널이 여러 개니까 아니, 광고할 때 신경 쓸 것도 참 많고 아, 옛날에 단일 채널일 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았는데 아 그때가 그립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좀 회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돌아가고 싶다. 향수에 젖어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두 문장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뽑을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still, 그럼에도 it is arguable, 주장할 만하답니다. 주장할 수 있대요. 뭐를? 100절 이하를요. advertisers, 광고주들이 worry, 걱정한대요. rather too much랍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뭐겠어? 채널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에다가 광고를 써야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 걔네들 왜 이렇게 오버하냐?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As, 뭐 때문이냐면 advertising in other media. 자,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는 has always been fragmented. 항상 분열되어 왔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TV에 이 가짓수가 많아진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세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른 매체, 예를 들어 라디오라고 해볼까요? 라디오는 어땠을까? 라디오는 원래 매체, 그 많았어요. 채널이 원래 많았고요. 신문이라고 해볼까? 신문은? 신문사가 한 개인가요? 신문사 겁나 많잖아, 그치? 신문사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다른 매체는 애초에 분열돼 있었다고, 애초에. 애초에 분열되어 있었어서 그 다른 매체,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광고를 내려면은 애초에 그 거기다가 광고하는 광고주들은 원래 그냥 어찌 보면은 손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얘들은 애초에 그렇게 광고를 해왔었어. 신문이나 라디오에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근데 TV 광고주들은 아, 뭐야 쟤네? 어? 아니 지금 뭐 이거 뭐 좀 TV 채널 분열됐다고 지금 칭칭거리고 있네. 아 죄송네.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내용? 자, moreover, 게다가 광고주들은 얻는답니다. considerable benefits.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consideration 단어랑 주의해야겠죠? consideration은 사려 깊은. considerable은 상당한. 그래서 우리가 significant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significant. 얘도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소리 못하나봐.
상당한. 자, 다시 한번. 게다가 광고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뭐로부터? The price competition. 가격 경쟁으로부터요. Between the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s. 그러니까 수많은 방송국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가격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TV 광고주들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근데 뭘 찡찡거리고 앉아냐 이 얘기하는 거야 또. 자, and 그리고 텔레비전 remains. 텔레비전은 남아 있습니다. Much the fastest way. 훨씬 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됐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To build up, 구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래요. 뭐를 구축해요? 대중의 인식을요. 어떤 인식이냐? Of a new brand or a new campaign.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가장 빠른 방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매체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유튜버가 있어. 이 유튜버가 구독자가 30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300만 유튜버라고 해봤자 블랙핑크보다 유명할까?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TV에 노출되는 거랑 이 유튜버, 유명 유튜버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사람들, 대중의 인식은 뭐야? 일단 그래도 베스트 원은 TV라는 거야, TV.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사람, 대중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TV에 비해서는 아직 딸린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TV,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TV 광고주가 광고 효과가 더 크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됐어? 그러니까 물론 TV 광고에서만 본다면은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얘네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맞겠지. 여러 군데에 송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매체랑 비교해보면은 얘네가 어떤 가격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의 인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나 TV 광고가 1승이라는 거야. 아직도. 그런데 뭘 찡찡거리고 앉았어? 이러고 있는 거야. 됐냐?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Seldom does a new brand or new campaign. 자, 여기 seldom 나왔는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죠? 준부정어입니다. 부정어가 문장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와 도치가 된 건데요. 잘 보시면 이 does는 조동사고요. 그럼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동사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죠. 그래서 얘는 어법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법 주의해야 됩니다. 동사가 뒤에 있어서 그래요. 뒤에 있어서. 막 여기 막 투부정사 뭐 ing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does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맨 앞에 있을 때는요. 동사를 부정하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동사를 부정하면 돼요. seld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은 reach를 이제 부정하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야. reach는 도달하다라는 뜻이니까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지? 자, 주어를 보자면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인데 어떤 브랜드나 캠페인이냐면은 이 과로 하는 캠페인이나 브랜드를 말하는 거야. 과로를 보면 sold in only 그러니까 solely uses other media. 그러니까 다른 매체만을 사용한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using television.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매체들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나 캠페인. 얘네들은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디에? High levels of public awareness very quickly. 아주 빠르게 높은 수준의 대중의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 있죠. 이 다른 매체들이 날고 기어봤자 TV만큼의 대중의 인식을 빨리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TV가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야. 뭐가 높다는 거야? 가격 경쟁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두 번째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중의 인식적인 측면. 이거에 있어서 타 매체에 비해 TV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TV 광고주 얘만 갖고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손해보니까 얘네가 찡찡거리고 있다. 근데 타 매체와 비교하면 역시나 여전히 TV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찡찡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셨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나왔던 여기 주제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TV 광고는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이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짧게 정리한 거고요. 2번이 조금 긴 버전이죠. 그래서 2번을 조금 보자면 새로운 TV 채널이 많이 생겨나면서 TV 광고의 시청자 분열에 대한 광고주들 간의 염려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앞 내용이었어요. 앞 내용. 뒷 내용은 뭡니까? 아주 빠르게 높은 수준의 대중 인지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TV 광고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게 요 얘기한 거고요. 뒷내용. 됐나요? 이렇게 길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빈칸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광고주들, 그러니까 새로운 TV 채널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니까 뭐 emerging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split 이런 단어를 빈칸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TV 광고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s one to measure 나와있는 effective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대중의 인식을 빨리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high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quickly도 괜찮아요. 인컨 같은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대중 인식이잖아요. 이 TV를 통해서 이거를 아주 빨리 하는 거는 TV만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빈칸으로 이런 거 얘기가 괜찮다. 요약으로 냈을 때 당연히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요약으로 나온다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너무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꿔서 대부분 뭐 대중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 이거를 말을 바꿔서 내야지.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awareness라는 명사가 아니라 be aware o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거 표현이나 다른 이제 파생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39번을 여러분이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요약을 일단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써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1번에다가 약간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 1번에 살을 좀 더 붙여서 이제 앞내용과 뒷내용이 전부 다 나오게 요약을 한글로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글로 쓴 버전을 본문에 없는 표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본문에 없는 단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지문이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자, 봅시다. 원래 요약문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약으로 나왔던 문제는요, 보통 이 모의고사 지문을 너네가 잘 살펴보면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40번 지문이 어떤 걸로 많이 나오냐면 실험 연구 조사 통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실험 연구 조사 통계 같은 거. 여기서는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보자면 코끼리의 발전된 인사 행동의 의미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코끼리에 대한 어떤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반대로 가자면 변형으로 낼 때 내용일치나 제목이나 이런 걸로 내기가 좀 적합하다. 아니면 순서나 이런 걸로 내기가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because로 시작하네요. 뭐가 때문에 코끼리 집단이 break up and reunite very frequently. 그러니까 아주 자주 break up, 헤어지고요. reunite, 재결합하기 때문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대응하여, 뭐뭐에 반응하여 이런 뜻이야. 자, 뭐에 대응한 거냐? variation in food availability. 자, 먹이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reunions, 이 재결합이 ar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답니다. 이 코끼리 사회에서는요. 그 among primates. 이 primates는 이제 영장류죠. 원숭이나 인간과 같은 그런 영장류에서보다 코끼리 사회에서 더 중요하답니다. 다시 한번. 코끼리 집단은 예를 들어 보다 먹이의 이용 가능성의 변화. 먹이의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먹잇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뭐 시시각각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서로 아주 자주 헤어지고 자주 재결합을 한답니다. 코끼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코끼리 사회에서는 이 재결합이 더 중요하대요. 그냥 코끼리 사회에 대한 특징을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여기가 주제문이고요. And 그리고 the species 이 종은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 species는 단복수 동형이라고 해서요. 단수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하거든.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has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종은 has evolved 진화시켜 왔어요. Elaborate greeting behaviors 정교한 인사 행동을 진화시켜 왔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코끼리 사회에서는 재결합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주 헤어진 다음에 근데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재결합이 되게 더 중요하대요. 다른 일반 우리 뭐 인간이 헤어지고 인간이 재결합하고 이런 것보다 코끼리 사회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대요. 재결합이 인간이나 이런 영장류보다요. 이 종은 즉 코끼리는요 여기서 인사행동을 진화시켰다고 했는데 인사행동을 진화시킨 거랑 재결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자면은 재결합을 하려면 어쨌든 헤어졌던 사이인데 재결합을 하려면 뭔가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좀 인사를 좀 잘한다거나 코끼리도 인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막 이제 코 들면서 하이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사 행동을 얘네가 나름대로 발달을 시켰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재결합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재결합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자체. 그래서 자 어쨌든간 그 이제 이 인사 행동을 진화시켜 왔는데 the form of which 계속적 용법 나왔습니다. 관계 대명사요. 근데 which 앞에 the form of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greeting behaviors를 말하는 거예요. Elaborate greeting behaviors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다가 제가 써놨는데 and the form of them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정교한 인사 행동들의 형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그 정교한 인사행동의 형태는 반영하는 겁니다. The strength, 어떤 강도를요. 그러니까 어떤 강도를 반영하느냐 of the soci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s. 그래서 개개인 간의 사회적 유대감의 강도를 반영하는 거래요. 자, much like, 그러니까 뭐처럼 그런 거냐면 how you might merely shake hands. 너가 단순히 악수만 하는 거와 같다랍니다. 누구랑? A long-standing acquaintance니까 long-standing은 오래 알고 지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이야. 지인, 아는 사람, acquaintance. 그러니까 지인들과 그냥 악수만 하지만 가까운 친구랑은 껴안는 거죠. 어떤 친구야? You have not seen a while. 너가 잠시 동안 보지 못한 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 하루 못 봤어.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 바빠봐.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친한 친구는. 근데 여기 앞에서 말하는 이 지인은 말 그대로 지인이야. 지인. 막 이렇게 친한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여기까지 해석을 마저 하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maybe even tear up. 심지어 눈물까지도 흘릴 수도 있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의 절친이 있어. 절친. 자, 근데 절친을 한 달 못 봤어. 한 달. 예를 들어서. 자, 한 달 뒤에 이 절친을 만났어. 너무 반가워. 막 껴안고 싶어. 막 눈물 흘려. 내가 널 못 봐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인사 행동이죠. 그렇죠? 만났을 때 인사 행동. 자, 그런데 니네가 한 다섯 살 때 알았던 친구 있어. 기억도 안 나. 근데 막 같은 유치원 나왔대. 아, 그런가? 아, 그래. 뭐 어쨌든 반갑다. 이 정도. 이것도 뭐야? 인사 행동이죠. 그렇지? 근데 이런 인사 행동과 같은 거라고요. 이 코끼리가 하는 것도요. 근데 재결합이 중요하다 했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너무 반갑게 우리가 인사 행동을 해. 그러면은 이 친구랑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재결합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사 행동에 따라 재결합이 결정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인사 행동을 진화시켜 왔다는 거야, 코끼리가. 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자주 헤어진다며. 어떤 그 먹이 이용 가능성에 따라 자주 헤어지기도 하고 자주 재결합도 하는데 재결합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재결합이 되는 게. 그럼 재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인사 행동을 발달시켜 왔다는 거야. 되니? 내용 이해 됐어? 다음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보시면 코끼리는요 may greet each other. 자, 서로 서로 맞이해 줄 수도 있답니다. simply 단순히 뭐뭐 함으로써 by reaching their trunks. 트렁크는 이제 코끼리 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 코를 어디다가 대면서요. 어디에다가 서로의 입에다가요. 네, 아니 좀 상상해봤습니다. 네, 좀 더럽지 않아요, 근데 코를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동현이 야 만나서 반갑다. 뭘 피해? 나도 싫어. 예시야 예시. 뭘 피해 예시. 자 아무튼간 A possible equivalent to a human pat on the cheek 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equivalent to 뭐뭐와 똑같을 거랍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인간이 팩하는 건데 이 팩이 뭐냐면 원래 쪼다라는 거거든요. 이 새가 새 부위를 이렇게 픽 하고 쪼는 거야. 이걸 팩이라고 하는데 근데 볼에다가 푹 하고 쪼는 건 아니겠죠, 진짜. 그러니까 볼에다가 뽀뽀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볼에다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뽀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할 거다, 이런 거랑 동등할 거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저게 바로 인사 행위를 말하는 거죠. However, 그러나 after long absences, 자 오랜 결석이죠, 없음이죠, 부재, 그러니까 오랜 공백 기간 후에. Members of family and bond groups. 자, 가족이나 그런 이제 유대감이 있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들은요, greet one another. 서로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With incredibly theatrical displays. 그러니까 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래 그런 건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었어 그러면은? 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었어. 아 그래? 아 미국이니까. 아, 미국은 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저것보다 더 심한 아니에요? 그만 생각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뽀뽀보다 더 센 거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냐? That the intensity reflects the duration of the separation.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강렬함이 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뭘 반영하냐면요. 그 이제 separation이니까 분리된 거잖아요. 이 duration은 지속 기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분리의 지속 기간이니까 떨어져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시간의 길이를 반영한다는 사실은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다시 한번 야 강렬함이 떨어져 있던 시간의 길이를 반영한대요. 즉 뭐냐 떨어져 있던 시간 못 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인사 행위가 강렬하다는 사실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그 사실은 as well as the level of intimacy. intimacy는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러면은 친밀감의 수준뿐만 아니라 됐어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친밀감의 이제 수준과 더불어서 친밀감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어떤 강렬함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의 길이를 반영한다는 사실은요 suggest 암시합니다. 배터리아를요. Elephants have a sense of time as well. 그러니까 코끼리들 또한 그런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뭔 말이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아니 멀리래,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수록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이제 반가우니까 격하게 인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코끼리들도 그렇게 한다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코끼리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코끼리들도 뭘 알고 있어요? 시간 감각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며칠 만에 만나는 거다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To human eyes, 자 인간의 눈에서는요 이러한 인사 행위는 strike,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A familiar home. 뭐를요? 어떤 친근한
chord를 불러일으킨대요. chord가 공감이거든요. 공감? empathy, sympathy 이런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좀 친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대요. 친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막 이렇게 격한 인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친한 사이였다면요. 그렇죠? 근데 코끼리들도 그렇게 한다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얘네들도 하네? 좀 공감된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I'm reminded 하고 나왔는데 이 글쓰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했네요. I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 보자면은 우리 remind라는 표현은 보통 remind A of B로 이제 많이 쓰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상기시키다죠. 상기시키다. 상기시킨다는 게 뭐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동태로 나와 있거든요. 수동태. A가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되고 비동사에 reminded. 그 다음에 of B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be reminded of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나는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뭐가? The joyous reunion.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재결합이 생각나게 되었답니다. 자, 근데 어떤 재결합이냐면 이런 재결합이에요. 됐어? 지금 얘가 얘를 수식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reunion은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visible, 형용사 나왔죠. 됐어?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유는 뭡니까? 뒤에 형용사 한 단어만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이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볼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In the arrivals area. Arrivals area니까 이제 그 도착 구역이겠죠. 어디 도착 구역입니까?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이니까 국제공항 터미널이겠죠. 국제공항 터미널 도착 구역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즐거운 재결합. 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야. 마치 코끼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국제공항 가면은 오랜만에 뭐 예를 들어 아들딸이 유학 갔다가 와서 아우 반갑다 막 이러면서 이런 즐거운 상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런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요약문인데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요약문을 보자면 The evolved greeting we hire of elephants. 자, 코끼리의 이 진화된 인사행동은 serve as는 어떤 역할을 하다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An indicator, 어떤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지표. 어떤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지표인데요. How much they are socially tied.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끈끈한지,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렇죠? 이 인사행동이 격하냐 아니면 좀 덜하냐에 따라서 아, 쟤네가 친한 사이였구나, 아니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How long they have been parted.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코끼리의 어떤 인사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 내신 대비의 마지막 41번을 볼 건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